이번에는 2024년 2년도 아니고 전년도 아니고 갑진년. 갑진년에 너도 은근 재밌어졌어. 아, 저 원래 잘해요. 갑진년 뭐. 예. 네. 갑진년에 어. 나라 국운이 좀 어떤지 선생님 봤을 때 굉장히 비관적이야, 나 사실은. 어, 또 비관적이 왜? 희망을 줘야 되는데. 미안해. 근데 그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도 무리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서민들 살기 힘들 거고 부동산도 굉장히 계속 시달리고 굉장히 폭락이 될 것이고 그냥 내년에는 정치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 정치적인 거는 정치가 안정이 돼야 서민 경제가 다 살아나는데 첫 번째로 거기서부터 틀어질 거고 그리고 내년에 나라님부터 위태위태한 상황이 될 거고 또 뭐 거기에 그러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나빠질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서민들 살아가는 거 사회나 경제는 뒷전이겠지. 그리고 내년은 갑진년이야. 갑진년에 우리나라는 특히 뭐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는 것이 금보다도 갑이라는 이 수가 우리한테는 좀 안 좋거든. 그러니까 국운 자체도 많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견제 아닌 견제도 많이 당할 것 같고 뭐 국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. 나는 내년이 더 금년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은 허리띠 더 졸라매고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뭐 이자나 이런 거에 더 허리를 졸라매야 되고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내년은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보였죠.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그럼 우리 무당들도 힘든 거거든. 우리도 사람이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년 그거를 갖다가 나도 내년에 있을 그런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 백두산으로 몽골로 뭐 여기저기 기도를 많이 다니고 있는 게 내년 거를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애청자분들도 내년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거니까 더더욱 긴장하시고 경계하시고 지출 줄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. 아무튼 내년에는 폭풍 같은 시간을 만날 것 같아 우리나라가. 네, 더 안 좋다?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.